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근거 없는 우월감에 집단 도취되어 총체적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혼 없는 반성만 되뇌이면서 도덕적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사칭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공용물건손상죄, 음주운전죄 등 전과사범의 대장동 불법 비리 게이트의 설계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경기도 법인 카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공금 유용 의혹, 성남 FC 거액 불법 뇌물 수수 의혹, 거기에 더해서 소위 무상 연애 의혹으로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한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을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면서 더 오만하게도 전략 공천까지 해대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매우 이례적으로 급박하게 박완주 의원을 성비로 당에서 제명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때가 작년 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쉬쉬하면서 일부러 감추어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이미 부산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은폐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바 있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김원희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과 의원 그리고 직원들의 부적절한 대응 및 2차 가해 의혹, 민주당 이상은 의원의 성비위 사건 의혹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상지엇인지 하는 논란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집권론 운운하면서 오만과 독선의 길에 들어섰던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성범죄 사건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박원순을 추모하며 기린다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게도 거액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대대적인 장례식까지 치러주었습니다. 위선으로 감추어온 권력자의 이중생활은 물론이고 여성 인권 신장을 주창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유력 인사들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는 눈을 감았고 민주당과 강성 지지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고 상식이냐며 분노를 토해내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반지성적 행태의 전형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뒤늦게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을 고백하는 등 신용을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심지어 전략 공천이라는 특혜 조치로 내세운 것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총체적 도덕 불감증,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DNA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는 아직 더 큰 게 남아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입을 틀어막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성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검수완박의 탱크로 정의와 공정, 상식과 협치를 저버린 채 맹목적으로 발목잡기를 일삼는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떤 심정을 느끼실지 한 번이라도 민주당의 상식이 아닌 국민의 상식으로 헤아려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의 반지성적 행태는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견제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협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선진 정치가 진정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